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창흠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든지 대통령께서 변창흠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. 저쪽 뒤로에서 들어가시죠. 아니, 뭐, 다 가시고, 뭐, 가시고. 내가 하나 찾아오겠습니다. 운동장 찾아오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사모님 좀 기대시켜주세요. 학교 가세요. 기대시켜주세요. 본받 동안 안 되죠. 인사 검증 자료인데 본받 동안 이야기 안 되지 뭐지. 임마, 아이고. 아이고, 고래장에서 나는 거지. 아, 정말 형 스타일이 아니잖아, 이게. 형이. 그냥 가오 빠지게 왜 그래. 아, 동원 사모님. 가오가 계신 분이에요. 아, 스타일이 아닌데. 가오가. 감사합니다.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. 소위 서민들, 사회 약자들 애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?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의미에서 오늘 이 청문회 이게 본격 시작 전에 본인 스스로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? 저는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?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? 박덕흠, 전복민 하세요.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. 네, 이런 마피아들을 생산한 의원님들. 국민의힘입니다. 합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서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해 자리를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밝히고 싶어요. 정말 고인이나 또 유족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.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깊이 깊이 사과하고 여러분께 심혈을 끼친 점에 대해서 반성합니다.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오늘 그 변창흠 후보자 사과 청문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상으로 제재 보충 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 더 질의를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. 네. 의원님 저기 저 사무장 누나한테 질문해요. 네, 송석준 의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. 예. 날이 밝았습니다. 예, 우리 변 후보자님. 예,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까지 이렇게